조재우 선수가 초구 공략합니다. 1라운드를 통해서 지금 6일째니까 선수들이 초구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익어 있고 또 이 프로 즐겨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 저거는 뭐 저렇게 쳐야 돼 라는 그런 해법이 있을 거예요. 네, 득점 되었습니다. 해법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당일 컨디션이라든가 이게 당구가 굉장히 그 예민한 종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조재우 선수 앞돌리기 퍼쿠션은 네. 많은 선수들이 잘 선택을 하지 않는 유형인데 자, 정확도에 자신이 없으면 저 공은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잘 처리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 볼 짧게 뒤돌리기. 보는 대회전으로 갔죠. 네. 자, 저 정도 포인트는 이제 가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조재호. 자, 2연속 득점으로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뱅킹 이겨서 정해져 있는 초구잖아요. 네. 답을 알고 있는 초구인데 거기서 놓치고 시작하면 그것만큼 또 맥 빠지는 일이 없죠. 네, 2연속 득점보다는 한 석점 이상 기록하면서 가면 탄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 복식은 2승 3패. 자, 앞돌리기 짧게. 네. 짧게. 자, 진행 좋습니다. 아. 자, 3쿠션째에서 조금 늘어나는 현상이 좀 나오네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이게 예민한 두께이긴 합니다만, 오, 이 정도면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어요. 네. 자, 2점이면 뭐 나쁘지 않은 출발이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죠. 네, 자, 안고딘라이 선수 플러스2로 아, 선택을 하네요. 자, 복식에서는 지금 3패, 단식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은데 아, 사이로 빠졌어요. 네, 지금 이제 5인 하프 시스템 장쿠션을 먼저 쳐서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쿠션을 먼저 치면서 짧게 봤는데 네. 자, 내공의 속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조금만 더 빨리 쳤으면 네, 충분히 하얀 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각도였는데요. 참 그게 참 어려워요. 그죠? 그렇습니다. 회전과 내공의 속도에 따른 조합이 네. 아주 적절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복식에서 지금 마민카미 4승 2패. 단식은 출전 안 시킨 게 아니라 나올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5경기를 미리 치렀는데 7세트까지 간 적이 없어요. 네. 아, 네. 이거를 지금 보조 브릿지를 이용해서 공략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마민카미 짧았잖아요. 네. 한번 놓치라고 하면 득점 되죠.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한번 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께에서의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민한 두께였죠. 자, 비껴치기. 자, 조건희 선수도 복식에서 1승 3패. 단식에서는 한 경기 나와서 지금 승리를 거뒀고 화이런 6점, 2.5대 에버리지로 좋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사실 이 1세트는 이제 뭐 복식 경기긴 합니다만 혼자 가도 괜찮은 경기잖아요. 그렇습니다. K-더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여자, 남자 혼합 복식의 경우에만 스카치 더블로 가죠. 회전을 살짝 죽여주면서 오른쪽 하단 코너 쪽으로 투쓰리 잘 집어넣었어요. 네. 네. 참 믿음직스러운 그런 조재호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조재호 선수가 단식에서도 5경기를 치렀는데 3승 2패로 에버리지가 2.0이에요. 네. 네. 뭐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좋은 그런 개인 기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얇게 뒤돌리기로 공략해서 장단으로 맞춰냈습니다. 그리고 자, 옆돌리기. 좀 얇은데요. 그렇죠. 네, 여기서 올라오면 가능성이 있는데. 네. 자, 올라오는 것까지 보는데 한 번 더 굴러주나요?
NEC 노역카드 그린포스는 지금 조재우 선수가 4득점을 혼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홀수 이닝을 책임지고 있는 조재우 선수. 앞돌리기가 좀 얇았나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이렇게 또 뒤로 오는 것도 있어서 한번 기다려봤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5 쿠션으로도 있는 공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너무 얇게 맞으면서 진행이 좀 달라졌고요. 아우, 네, 위험했지만, 오, 네. 그냥 밀고 들어간 줄 알았어요. SK 렌터카 모든 선수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 이거 두께가, 네. 아, 그냥 뭐 정통으로 맞고 밀고 네.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됐어요. 횡단으로 가네요. 회전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네. 자, 지금 옆돌리기도 있었습니다만, 옆돌리기를 했을 때는 저렇게 횡단 치는 것보다 조금 더 두께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얀 공과의 키스가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자, 선택은 좋았는데, 회전 조절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민캄. 지금 보니까 이 1세트 대진이 베트남과 한국의 뭐 우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진이네요. 네. 뱅크샷 시도합니다. 자, 좀 아, 길었어요. 네. 네. 3뱅크를 시도했는데. 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민캄이 아직 득점을 못하고 있고요. 네. 베트남의 당구 열기가 뭐 우리나라 못지않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PBA 무대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베트남 선수들한테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많은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건희 선수. 오른쪽 회전 살짝 들어갔죠. 거의 회전을 뺀 상태로 네.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으로 투수리를 집어넣었는데 약간 예. 아, 이게 이제 넘어가는 거 신경을 써서 당점 조절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보시면 키스가 아주 근소하게 빠졌거든요. 네. 조금 더 코너로 들어가는 각이었으면 키스가 날 수도 있었던 조건이긴 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스를 최대한 안 나게 하면서 진행시킬 수 있는 내공의 방향을 선택한 건데, 상당히 조금 까다로웠던 공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완벽 걸어치기 실패를 했네요. 앵고딘나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팀 리그 처음 합류를 하면서 아직까지 좀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개인전도 1승 3패, 복식은 0승 3패. 에버리지도 개인전 에버리지가 1.2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기록이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옆돌리기. 끌어서 마지막 회전 네, 회전 살아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프로에 입문을 해서 PBA에서 나오자마자 성적을 바로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뭐, 지금 NH 농협 카드의 조재호 선수만 하더라도 적응 기간이 좀 걸렸죠. 그렇죠. 네. 그 우승문턱에서 특히 이제 뭐 외국인 선수들과의 대결에서 자꾸 이렇게 지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 올해 맞습니다. 우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뒤돌리기로 가는데요. 여기서 네. 응고딘나이가 지금 SK 렌터카 다이렉트는 응고딘나이가 다 득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4대 4 동점. 끌어서 뒤돌리기죠. 회전을 최대한 실어주면서 오, 네. 뒤돌리기. 여기서 네. 네. 아슬아슬했지만 득점이 됐습니다. 응고딘나이.
5대 4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자, 조금 뭐 이 빨간 볼 때문에 약간 브릿지가 좀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네, 저 정도는 뭐 크게 문제 되진 않죠. 네, 그렇죠. 김정숙 선수가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응고딘나디 선수가 사실 프로에 입문하기 전에 베트남 쪽에서는 거의 뭐 마민캄 선수나 네. 최고 클래스에 속했던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만 좀 된다면 머지않아 좋은 또 그런 성적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아쉽네요. 3득점 기록하면서 5대 4로 앞서 나가는 SK 렌터카 다이렉트입니다. 저도 자꾸 그 SK 렌터카 위너스가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네, 네. 올해부터는 다이렉트로 뒤쪽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장 노란 공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배치죠. 자, 더블 쿠션 형태로 오, 자, 좋네요. 네. 네. 자, 지금 이목조끼가 거의 단쿠션 쪽에 거의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3쿠션을 네. 딱 집어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네. 회전력도 아주 미세 조절이 잘 들어갔네요. 보시죠. 네. 여기서 회전이 만약에 많았다면 리버스가 좀 많이 작용이 됐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공이었죠. 자, 그리고 원뱅크 넣어치기 뱅크. 이거 회전을 너무 뺐어요. 분리가 안 됐어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회전이 뺀 상태로 너무 부드럽게 진입이 되다 보니까 네. 자, 나오는 반사각의 형태가 지금 앞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회전을 주고 부드럽게 들어가면 저 그림은 완성이 되는 그림이었거든요. 이거 너무 아깝네요. 네.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판단 미스라고 볼 수 있죠. 살짝 길게 서 있는데 네, 득점됐어요. 자, 지난 2년 동안 신한 알파스에서 활동을 했던 조건희 선수 올 시즌부터는 SK 렌터카 다이렉트로 팀을 이적을 했습니다. 자, 조건희 선수의 이제 첫 득점이 나오면서 자, SK 렌터카 다이렉트가 6대 5로 앞서갑니다. 자, 멀리 있는 흰볼 뒤돌리기. 타격이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깊숙하게 집어넣어서 길게 보는 공 좋습니다. 네, 성공. 선수들이 이제는 이 프로당구 선수 생활을 또 이제 꽤 오래 했고 물론 뭐 마민캄, 뭐 조건이, 조재호, 응고딘나이는 뭐 늦게 합류하긴 했습니다만. 조재호는 또 우승도 경험을 했었고 응고딘나이는 조금 그 약간 낯선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먼저 원년부터 활동한 선수들은 팀이 3년 차, 투어 경기가 4년 차거든요. 네. 여기서 이게 좀 힘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네. 힘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약하게 쳐서 안 맞은 게 아니고 저런 경우는 일목적구가 두껍게 맞다 보니까 내공의 힘이 일목적구에 좀 뺏기는 상황이 나와서 그랬던 거죠. 네. 두께 미스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회전을 많이 주고 단장 단으로 되돌려치기 좋습니다. 지금 같은 네. 공은 완벽하게 다음 공을 만들어낼 수 있게 예상이 됐던 공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재호 선수 지금 치고 나서 다음 공 당연히 뒤돌리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빨간 공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네 좋죠. 자, 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리더 조재호 선수가 지금 1세트 남남복식에 나와서 지금 마민캄 선수를 좀 리드하면서 다시 동점이 됐어요. 자, 득점이 됐고 네, 조재호 선수가 워낙 인터벌 없이 좀 빠르다 보니까 네. 자, 다음 그림을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리플레이 나가는 동안 또 바로 또 아주 빠르게 플레이를 했어요. 네. 이 장면인데요. 컨디션을 뭐 너무 완벽하게 빼놨기 때문에 네. 뭐 고민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뒤돌리기로 득점에 성공했어요. 계속해서 포지션입니다. 이제 경기력이 이렇게 높은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아, 이거는 좀 길었네요. 경기력이 아주 좋은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관전 요령이라고 할까요? 내공이 가는 방향을 주로 볼게 아니라, 가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일목적골을 어디다가 세워놓느냐를 좀 같이 굴려주는 공의 경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때려치는 공은 사실 선수들도 기량이 높아도 이 공이 어디 갈지 네. 몰라요. 하지만 굴려서 치는 공은 거의 다 생각대로 뭐지 예정된 그런 위치에다 갖다 놓고 다음 포지션을 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수들은 항상 이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하이런 게임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제 공이 어려웠을 때 수비로 간다 하더라도 아, 어떤 식으로 수비를 세우는구나라는 걸좀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관전의 재미가 좀 있을 거예요. 네. 자, 큐를 내려놓고 지금 원 쿠션 지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뽑아보면 충분히 나오죠? 아,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툭 봤을 때는 어 이거 이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뽑아낸 거죠. 네, 그렇죠. 자, 수구 출발 지점에서 회전이 거의 맥시멈으로 들어간 상태로, 네. 네. 한계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걸 모르면 사실 이제 없는 걸 치기도 하고 그러는 네. 거잖아요. 간혹 이제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네. 고점자 입장에서 보면 저걸 없는 공인데 계속 이제 치고 있는 걸 보면 아, 그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그렇죠. 다시 한번 뱅크샷. 자, 어, 좋아요. 정확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뱅크샷 두 개로, 깔끔하게 네, 끝냈어요.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뭐 경기 초반에 조제우 마민카 에이스 두 명의 선수가 나온 NH 노블 카드가 네. 좀 객관적으로 좀 무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11전 경기는 속공을 열어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뭐 단기전이기 때문에.